그가 글로브 대신 비닐 장갑을 끼웠습니다. 배트를 휘두르던 굵은 팔뚝으로 피자를 만듭니다. 근육으로 단단하게 뭉친 듬직한 체격의 주인공. 아니, 이게 누구신가요? 유승한 야구감독입니다. 50년 야구 인생을 접고 카페 사장으로 변신한 그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초여름 햇살이 산에 푸른 옷을 입히고 있는 어느 날, 계룡산의 품에 안겨있는 카페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오늘은 어느 정도야? 야구 감독 유승한. 그는 이제 사장님이란 호칭에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호랑이처럼 선수들을 가르치던 그가 이젠 바리스타에게 커피 내리는 법을 배우고 있네요. 굳기 전에 굳는 거 방지하려고. 네. 때리는 이유는 뭐야? 때리는 건 이제 잔거품을 깨주고 스팀이 끝나면은 바로 이제 우유 거품이랑 우유랑 분리가 되기 때문에 방지하기 위해서 섞어주죠. 섞는 거구나, 때리는 게 결국은. 때리는 게? 때리는 거는 거품을 깨는 거. 거품을 빼는 거? 전문 바리스타가 잠깐 자리를 비우면 그가 직접 손님을 상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커피 제조 방법을 배워두는 것이죠. 뭐 배우는 게 뭐, 커피, 따뜻한 커피, 아이스 커피, 뭐, 또 뭐 있지? 지금 이거 배웠고. 그냥 다른 거 그냥 눈대중으로 배우는 건 뭐 다 보지. 근데 내가 하는 거하고 바리스타가 하는 거하고 맛 차이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아침에 연습은 나 혼자 많이 해요. 아침에 이걸 뽑고 요걸 잡아야 되네. 2019년 그는 50여 년 달려온 야구 인생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예전부터 종종 쉬러 오던 이곳 풍경에 반해 카페 겸 펜션을 차리게 되었다네요. 그는 한국 야구 역사의 산 증인입니다. 야구 인생의 외길을 50여 년 동안 쉼없이 달려왔으니까요. 한국 야구 역사에 그가 남긴 발자국은 깊고 큽니다. 포수로서는 최초로 홈런 1위를 차지하기도 했고 골든글로브를 두 번 수상했죠. 한화이글스 감독을 거쳐 경찰 야구단 감독으로 재임했을 땐 많은 스타 플레이어들을 키워냈습니다. 자기가 지금 제 최고 황금기인데 이 황금기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때가 황금기였어요. 그죠? 야구 잘하고 뭐 진짜 누구 말들은 뭐 연봉도 많이 받고 팬들도 있고 참 좋은 시기인데 그냥 평생 그런 시기가 있는 줄 알고 행동을 하죠, 사람들이. 운동하는 사람들은 특히 그 황금기가 좁으니까, 짧으니까 그 짧은 기간을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스포츠인들은. 저도 그 기간이 황금기인지 모르고 지나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감독도 코치도 감독되고 좀 나이 먹으면 그게 알더라고. 그는 야구를 토탈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매 순간 승부와 희비가 엇갈리는 드라마가 펼쳐지는 야구가 우리 인생과 닮았다는 것이죠. 이곳에선 그런 극적인 순간이 없습니다. 별일 없이 느리게 흐르는 시간을 그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죠.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 주세요. 알겠습니다. 세상에, 선수들에게 불호령을 내리던 유승한 감독의 입에서 저렇듯 상냥한 말투가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현역 시절 그는 자신이 맹수 같은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경기에 나가면 싸워서 무조건 이겨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싸우면 안 되는 카페 사장님이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맛있게 드세요. 네, 그런 날카로운 생활을 수십 년 하다가 진짜 이렇게 뭐 전원에 나와가지고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뭐 지금은 재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저는 이 승부의 세계에 몸이 이제 완전히 그쪽에 동화가 돼 있고 이렇게 경쟁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경쟁하는 시대나 여기 장소는 아니고 서비스하는 장소잖아. 그러니까 손님이 오시면 웃어야 되고 내가 웃는다고 남들이 나를 이쁘게 보겠어요? 근데도 웃어야 되고 뭐 저 어떤 그 다정다감한 면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일하는 직원들은 감독님 무서워요 그래. 나는 쉽게 대하는데 아 편안하게요 진짜 옛날보다 100번 더 웃고 더 좋은 말을 하는데도 감독님 무서워요 그래. 왜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뭐 눈빛이 무겁다, 행동이 무섭다 뭐 이런 이제 말을 많이 듣는데. 그날 오후 세상에서 가장 반가운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유승환 감독의 아내입니다. 두 사람은 본의 아니게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고3 딸의 뒷바라지를 위해 분당에서 생활하고 유승환 감독 혼자 이곳에 내려와 카페를 관리하고 있죠. 주말에 있을 카페 행사를 위해 부부는 오늘 장을 보러 나왔습니다. 8,800원. 여자들에게 쇼핑은 익숙하고 즐거운 일이지만 남편들에겐 곤혹스러운 일이라죠. 하지만 중년 남자들에게 아내의 명령은 지상 과제입니다. 아내 장은진 씨는 남편이 이곳에서 혼자 생활하는 것이 안쓰럽다고 하네요. 그동안 남이 다 해주던 것에 익숙하던 사람이 심지어 혼자 밥을 해먹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내에겐 카리스마 야구 감독도 돌봐야 할 큰아들 같아 보입니다. 아이, 막걸리 있다. 막걸리 알밤. 안 돼, 막걸리 안 돼. 공주의 알밤 막걸리가 얼마 맛있는데. 안 돼. 배를 막걸리 봐. 막걸리 봐라. 안 돼. 배 때문에 안 돼. 아니 이 사람은 막걸리가 건강식품인데 뭐. 안 돼. 안 돼. 안 돼. 응? 그냥 미숫가루 마셔. 그러면. 아주 미숫가루 있으시면. 아이 막걸리 하나 사자. 안 돼. 안 돼. 뽁뽁주. 안 돼. 생전 처음 보는 건데. 남편이 이곳에서 카페를 운영하겠다고 했을 때 아내는 반대했습니다. 생소한 일을 하며 스트레스를 받을까 봐 걱정이 됐으니까요. 하지만 유승환 감독의 생각은 다릅니다.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거 그냥 조금씩 해가면서 자기 시간도 많이 보내고 여행도 좀 다녔으면 좋겠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막내가 학생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가장의 짐이 아직 내려놓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자기가 조금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래서 아마 이런 거를 운영을 하는 것도 조금 그런 마음의 짐이 아직은 자유롭지 못하지 않나. 주중에 여기 와서 혼자 지내고 싶을 나이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렇게 혼자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또 이거를 운영을 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보면은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아, 그러게 말이야. 60대 되면은 이제 아무 걱정도 없어야 되고, 진짜 아무 걱정도 없어야 되고, 돈 벌어놓은 거 가지고 그냥 진짜 여유작작 그냥 진짜 물만 보고 골프나 치고 이렇게 놀러 다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프로나 있겠어. 나도 그러고 싶어. 그럼 아마 한 10년 있다 죽을 것 같아. 그거는 좋은 삶이 아닌 것 같아.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자제하고 내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나 또 이 사회적인 동물 이쪽으로 판단하고 내가 사업이든 뭐 다른 사람을 가리키든 어떤 그런 파트에서 한 몫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 맞다고 봐요. 결국 남편이 이겼습니다. 그렇게 원하던 막걸리를 샀네요. 아니 빈대떡 먹으려고 꼭 한 건 아닌데 안주로. 젊었을 때 유승환 감독은 가부장적이었다고 합니다. 선수들에게 지시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지도자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중년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아내에게 지는 것이 더 편해졌다고 합니다. 결국 남편이 노후에 기댈 사람은 아내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 나이 돼가지고 와이프하고 티격태격 한다는 게 뭐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무슨 의미가 있겠어. 큰 일을 뭐 하는데 뭐 지금 뭐 새로운 무슨 큰 일을 하고 뭐 옛날에는 내가 독단적으로 많이 하니까 와이프가 그런 거 싫어하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지금 뭐 독단적으로 뭐를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요즘은 조금 뜻대로 해주는 것 같아요. 요즘은. 예, 젊은 시절에는 안 해줬던 것 같고 요즘은 잘 해주는 편이에요. 집에서는 절대 밖에 일을 화를 안 내요. 밖에 일을 안 가지고 들어와서 그게 제일 미뻐요. 그리고 뭐 예. 밖에서 화나는 걸 와이프한테 풀 수는 없잖아. 밖에서는 밖에서 끝내고 집에서는 지금. 붉은 게 있어야 되는데 색깔이 안 예쁘네. 자, 막걸리 잔이 와인 잔으로 막걸리 먹는 기분이 어떤가 한번 봅시다. 태명씨가 갖다 줬나? 아내 장은진 씨는 무슨 요리든 뚝딱 잘 만들어냅니다. 반면에 유승환 감독은 라면도 자기 손으로 안 끓여 먹던 사람이었다네요. 그랬던 남편이 이곳에선 직접 만둣국도 끓여 먹는다고 하니 아내에겐 신기하면서도 은근히 걱정됩니다. 밤에 나 없을 때 이걸 맨날 먹어? 이렇게? 안 먹지. 내가 이걸 왜 먹냐. 그냥 오늘 그냥 기분 한번 내려고 샀지. 아, 배를 봐, 여보. 배가 고 내 나오겠어. 맨날 배 타령이요. 아니, 계속 막 이런 거 먹으면 배 나와. 젊은 시절 아내는 구단 소속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유승환 감독의 첫 결혼이 사별로 끝난 후 그가 힘겨워하던 시절에 만났죠. 결혼 후 20여 년 가까이 사는 동안 두 사람은 크게 다퉈본 적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라운드에서는 야수 같았지만 집안에선 누구보다 자상한 남편이자 아버지이니까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는 와이프 덕분이죠. 와이프가 이제 뭐 자기 희생을 많이 하니까 자기 희생을 많이 하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조금 특수하게 만나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관계도 그렇고 모든 게 굉장히 쿨한 스타일이에요. 와이프가 좀 난 장남인데 우리 집안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리더십도 있고 내 형제들 그 식구들하고 다 잘 맞아요. 이 와이프가 잘 하려고 맞추고 있어 내가 보니까. 선수에서 코치에서 감독이 되기까지가 되게 존경스러워요. 사실은 노는 애들한테는 있지만 저한테는 그닥 없는 남편이었는데 예,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의 모습은 또 되게 강한 사람. 예, 사람들은 좀 선수들은 무서워하는 감독님 뭐 그렇다고 해요. 제가 듣기에. 근데 집에서는 전혀. 예,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고맙고 또 밖에서 자신의 일을 잘해주는 것도 너무 고맙고 지금까지 가정을 위해서도 되게 잘 살아주셨고. 재밌겠다. 두 사람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유승환 감독은 무슨 일이든 일단 시작해보는 스타일인데요. 그의 아내는 신중하게 전후 좌우 살펴보고 시작하는 타입이랍니다. 성격뿐만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엔 세대 차이도 조금 있습니다. 제가 맨날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이렇게 대화가 대화가 이제 너무 세대가 너무 시대가 너무 다른 거예요. 시대가 나는 모든 세대를 이렇게 어우를 수가 있어. 나는 평생을 20대 초반에서 30대 미만 애들하고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냥 걔네들 속에 뭐가 있는 걸 알아요. 그럼 나 항상 운동화 신고 이렇게 티셔츠 입고 다녀. 항상. 아니 같이 이제 어울리려고. 다시 어울리네. 걔네들이 넥타이 아무렴 어떻습니까? 서로에게 더없이 소중한 천생연분 부부인걸요. 다우니까다 이거. 유승환 감독이 팥빙수를 직접 서빙합니다. 아주 특별한 손님들이 왔으니까요. 사실은 손님이 아니라 며느리와 손녀입니다. 아들이 벌써 장가를 가서 이렇게 귀여운 손녀를 유승환 감독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평생 거친 남자들의 세계에서 살아온 그에게 손녀는 쥐면 깨질 수도 불면 날아갈 수도 있는 보물입니다. 그의 집안은 야구인 가족으로 유명합니다. 형제와 자식, 조카들을 포함해 7명이 프로야구를 하니까요. 그야말로 뼛속까지 야구인이죠. 특히 야구선수로 뛰고 있는 두 아들은 유승환 감독의 자랑입니다. 얼마 전에는 두 형제가 투수와 타자로 맞대결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한국 야구 역사에서 25년 만에 탄생한 장면이었는데요. 같은 야구인이자 아버지로서 유승환 감독에게도 무척 의미 있고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멘탈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이 가슴을. 나한테 온 선수들은 심장을 이걸 두 배로 만들어주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선수들을 키웠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멘탈에 자신감이 없으면 스포츠는 절대 못 이기죠. 근데 타석에 들어갔을 때 저 피차 선동열이니까 난 못 쳐. 그럼 진짜 못 치는 거예요. 근데 타석에 들어가 선동열, 최동원 칠 수 있어? 그럼 칠 수 있는 거고. 그런 이제 심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많이 했죠. 그라운드에서는 엄하고 무서운 감독이었지만 집에선 자식들에게 한 번도 큰 소리를 내본 적이 없는 아버지입니다. 평생 이기기 위해 살아왔지만 손녀에게는 져주기만 하는 할아버지이기도 하죠. 햇빛 눈부신 주말 오후. 오늘 카페에서는 손님 맞이를 위한 준비로 분주합니다. 이 근처에서 모임을 가진 손님들에게 바비큐로 점심을 마련해주기 위해서죠. 기왕에 카페를 시작했으니 그는 이 사업에서 성공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표정부터 말투 하나까지 바꾸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뭐를? 소세지 잠깐만 기다리세요. 손님들이 잘 봐주면 고맙고 무섭다 그러면 할 수 없고 근데 좀 눈빛은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네, 부드러워졌어요. 아니, 옛날에 그냥 막 이랬거든 건데 요즘은 좀 부드러워졌어요. 안면이 좀 있으신데 네? 네. 아 그냥 옆집 아저씨죠. 오며 가며 너 만난 사람. 오며가 선생님 어디 지금 어디 어느 학교 계세요? 아니 저 무슨 천당 왔어요. 네? 신학년 5반이 돼서 천당. 아 은퇴하셨어요? 뭐 개인적 취. 저도. 네? 개인적 취. 은퇴했어요. 은퇴하고 제2의 인생을 사는 중입니다. 이곳 카페와 펜션에는 유승환 감독의 팬들이 자주 찾아오는데요. 가끔 손님들 중에는 그를 못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아무렴 어떻습니까?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일. 그걸로도 그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만루 홈런. 감동네. 만루 홈런. 아, 끝냈나. 맛있죠? 응. 돼지고기를. 평생 거친 남자들의 세계에서만 살아온 유승환 감독. 이곳에서 그는 자신 안에 새로운 모습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피해져요. 처음에는. 어서 오십시오가 안 되죠. 손님이 들어 여성 손님이 들어오시는데 어서 오십시오가 안 되더라고. 그냥 쓱 피하게 되더라고. 그냥 이렇게 종업원들이 대하게 되고. 근데 지금은 종업원들한테 큰 소리로 인사하세요 그래요. 내가 큰 소리로 인사를 하고. 왜 그러냐면은 내가 여기 적응을 해야 되니까. 내가 여기 적응을 못하면은 내 인생 진짜 후반기가 뭐냐 싶죠. 내가 여기서 너 지금 여기서 뭘 하냐 이렇게 자문을 많이 해요. 저녁에 너 오늘 뭐 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인사 잘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뭐 기분이 좋고 그냥 뭐 내가 하는 일이 창피한 게 아니니까 그냥 저는 뭐 야구만 하다가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거니까 새롭게 또 도전할 일도 있고 내가 여기서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가 야구 인생에 막을 완전히 내린 것은 아닙니다. 현재 교육리그 창설을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조만간 2막이 시작되겠죠. 만일 야구를 처음 시작한 중학생 시절로 돌아간다면 야구 감독 유승환은 소년 유승환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을까요? 너 야구를 60 넘어서까지 할 건데 너 버틸 수 있겠느냐? 좀 옛날 유승환이한테 한번 그렇게 하고 싶어요. 굉장히 힘들었잖아. 이 야구가 내가 중학교 때 시작을 했는데 지금 뭐 훌쩍 60이 훌쩍 넘었는데 여태까지 야구 할 줄 아는 그때는 생각 못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 준비 단단히 하고 야구를 해라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근데 나는 그냥 얼떨결에 야구를 했잖아. 너 야구 할래? 그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야구 이렇게 해왔다는 게 뭐 뿌듯해요. 자랑스럽고 또 어떤 면으로는 준비 안 된 삶이었는데 거기에 잘 적응을 해가지고 온 것 같아요. 내 자식들까지 야구를 시키는 거 보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삶은 내 야구에 대한 삶은 나는 후회는 없어요. 후회는 없는데 아 조금 더 야구를 조금 더 알았으면은 그런 조금 더 발전했을 텐데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아쉬움은 있죠. 돌아서 후회하는지 이젠 고백할게 처음부터 너를 사랑해왔다고. 그가 무슨 일이든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랑하는 가족이 늘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승환 감독은 새로운 길 앞에서 도전을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힘주어 말합니다. 두려움 없이 일단 뛰어들라고. 전 뭐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 그래요.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해보지도 않고 두려워하고 미적미적 거리다가는 진짜 그 시간을 놓칠 수가 있어요. 해보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어떻게 해. 인생이 그럼 뭐 자기가 하는 대로 다 100% 성공하는 인생이 어디 있어. 천만의 말씀. 그냥 이게 목숨을 걸고 하는 일 같으면은 진짜 심사숙고 해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거면 일단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야지 자기가 자기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아는 거지. 물론 이론적으로 뭐 이렇게 책으로 뭐 경험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를 듣고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얻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하려는 의지가 진짜 나 그냥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 자기가 어떤 그걸 바꾸려고 아니면 시도를 해보려고 그런 기회가 있고 하고 싶다 그러면은
나는 그냥 시간 끌지 말고 빨리 해보라고 좀 권하고 싶어. 그래야지 포기도 빨리 해야 되니까. 야구를 할 땐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지만 그 시절이 자신의 황금기였다고 말하는 유승환 감독. 그때가 화려하게 반짝이는 황금기였다면 지금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황금기겠죠. 유승환 감독의 두 번째 황금기에 터질 말로 홈런을 응원합니다.